이번엔 키트랑 위버스 버전 앨범을 K-Town 4U 공구로 샀어요. 너무 기대돼. 아, 너무 귀여워.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위버스 앨범 색깔이 너무 예쁜데? 오, 약간 다홍색? 이게 키트고요. 이게 위버스 앨범이랍니다. 제가 원래 위버스 앨범을 3개만 살까 했는데 3개 가지고는 절대 호시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개 샀는데 제발 제발 호시가 여기 하나라도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일단은 키트를 먼저 까보도록 해요. 그 구성품 중에 포토카드가 3장인데 키트는 랜덤이 없이 3장을 다 주더라고요. 어찌나 착하던지 정말. 이거는 그냥 카드. 얘가 포스트카드, 엽서. 이거는 키트 설명서. 이거 키트 예쁘다. 민트색 너무 예쁘다. 아, 저는 얘 키트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냥 키트가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에 포카가 짜라란. 아, 이게, 아, 여기 써있네. 이름이 이렇게 써있구나. 어떡해, 너무 예쁠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네. 아, 이거 설마 부석순이야? 그럼 이건가? 맞네, 너무 귀엽다. 부석순이야.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근데 이렇게 포카 찍은 거 너무 귀엽다. 너무 so cute네. 아. 이 앙큼한 이 아이들 어떡하면 좋아? 진짜? 아,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보통 세븐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두 장씩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몇 장씩일까? 아, 진짜 근데 진짜 이 키트 앨범에 이 들어가 있는 이 컷들이 진짜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야, 얼빡도 있어. 저 그럼 우리의 얼빡 기대도 됩니까? 매번 키트에 얼마나 실망을 했다고요. 네?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코딱지만 이렇게 줘가지고.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당장 내 책상에 걸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냥 색감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도겸이스러워. 그래서 도겸이의 얼빠가 어딨죠? 좀 곤란하지. 응? 곤란해. 아니 근데 아니 성민이도 얼빠를 좀 주지. 유닛. 아 이건 2착장이네 이제. 아 2착장 또 4개씩인가?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이 치명적인 포즈 보소.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이거 너무 멋있게 나왔다. 아이고. 아니,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찍어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 너무 조그맣지 않아요? 귀여워. 이거 단체 이렇게 하나씩, 이 개인 컷 이렇게 두 착씩 이렇게 있나 봐요. 좋네. 이제 대망의 위버스 앨범. 아, 이건 그래도 위버스에서 산게 아니니까 중복이 좀 적길 바래볼까요? 아니 여기 위버스 앨범에 그 파다노 포카가 있잖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게 스포를 안 당하려고 어떻게 스위터를 스포를 안 당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스포를 당해버렸네. 짜자잔.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떡해. 나도 이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겠어. 셀카 이렇게 찍겠어요. 이거 QR코드는 재질이 그 럭드처럼 그 이전 앨범, 세븐틴 앨범에 있는 그 QR
재질이랑 좀 다르고 약간 드림 M카드 느낌인데요. M카드 재질, M카드. 살짝 좀 애매한 플라스틱 느낌? 그거 됐어. 근데 수능이 나왔기 때문에 전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좋아요. 이제 수능이 나왔으니까 승관이랑 성민이만 나오면 되는데 어디 있으려나? 이 최애가 나와서 이 가벼운 발걸음. 오, 이건 좋은데 중복은 곤란해. 이러지 말자. 잠깐만.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서야. 이렇게 긴장감이 없이 까는 거야? 어떻게 있는 거야? 어디가 이렇게 어디를 봐야 스포를 안 당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해야 스포를 안 당하는 거구나. 심지어 하다까지 있어. 아니, 좋아. 좋은데요. 좋은데. 오늘 호시를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좋은데. 승관이랑 도겸이가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 너무 보고 싶은데. 이러지 말자. 제발, 이건 마저 호시면 진짜. 나 울어. 어떡해. 5개를 샀는데.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방금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5개가 다 똑같은데, 승관이나 도겸이었, 그러니까 승관이나 성민이었으면, 순영이가 없어서, 엉엉 울었겠죠? 차라리, 순영이 5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전 호프니까요. 구경하고 싶어. 나도 성민이 승관이 구경하고 싶어. 근데 확실히 최애로 종복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막 엄청 막 이렇게 슬프진 않네요. 다행히 그렇게 막 절망적이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호시로 승관이랑 도겸이를 구해야 될까 봐요. 아 근데 생각보다 하자가 많네. 막 찍힘 하자. 약간 어머머머머머 죄송합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세로 줄막 이렇게 약간 그런 눌림 자국 약간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진짜 중복 곤란하다. 나는 기대했지. 5개를 사면 드볼 할줄 알았지 전 멤버. 아무튼 그래도 해피엔딩이잖아요. 나름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도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찔하죠. 여러분도 아찔하죠. 그렇다면 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푸들, 안녕. 수푸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